연초부터 원엔 환율이 100엔당 1,000원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지역 수출업체 대일본 수출이 지난 1년 동안 30% 이상 하락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.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.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환율이 10% 하락하면 자동차 수출액은 12% 감소합니다. 이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타이어의 경우 일본 수출이 32%나 줄어들었습니다. 제품의 원가 절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시장의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여 엔저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. 지난해 광주 지역의 대일본 수출은 31.5%가 떨어졌습니다. 1년 내내 마이너스에서 시작해 마이너스로 마감한 셈입니다.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금형, 냉장고, 고무 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. 반도체, 금형, 타이어, 기계류 등 주정 품목의 수출 부진이 이어져 작년 11월 말까지 전체 대일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례 무려 31.5%나 광주 전남 지역 중소 수출업체들은 환율 하락과 엔저 현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광주 상공회 있어 조사 결과 이 지역 수출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환차 손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당장 영업이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출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.